제발 조용히 해. 제발 울지 마더라. 아니, 이렇게 괘씸한 것,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태경이 집에 있어? 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할머니, 애 울잖아요. 나가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니놈 말만 들어서 뭐해? 그저 애기 채우고 나와. 그러고도 아까 뭐 그 여자를 내가 왜 만나요? 이제는 아무 상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너희 둘이 식구들 몰래 살림 차린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오해를 안 하게 됐어? 니애미가 알면 뭐라고 하겠냐? 할머니, 정말이에요. 제가 집 보러 다니다 우연히 이 집에 들르게 돼서 아주 맹세코 공태경 씨 집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가 집을 보러 다니다가 하필이면 이놈 집을 오게 됐다? 아이고, 참 날아다니는 새가 다 웃을 일이로구나. 아, 저 원래 같이 일했던 조교가 보려고 했던 집이었어요. 저 못 믿으시겠으면 부동산 사장님 모셔올게요. 그래, 백보를 물러서서 네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럼 집을 천년 만년 봐? 왜 아침까지 이 집에 있어? 아, 저 급하게 간병할 사람이 생겨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저 그래서 제가 잠깐 맡아주기로 했어요. 방금 오현두 씨도 가르던 참이었고요.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도움 준 게 다예요. 네가 남을 돕겠다고 갓난애기를 봐줘?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한 놈이었어?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전부 다 사실이니까. 할머니, 정말이에요. 어쩌다 만나신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 속여먹은 니들 말을 어떻게 믿어?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 출근해야 돼요. 애기 방은 왜 만들었어? 연두에 같이 키우려고 만든 방이겠지?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 집도 곧 팔릴 거고요. 할머니, 진짜예요. 저 이제 공태경 씨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맹세코 거짓말 안 해요. 아휴, 니들은 참 서로서로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네? 아, 할머니, 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아니, 못해요. 저 아이가 진짜 맞지? 네. 그래, 이름은 뭐라고 졌어? 하늘이요. 오하늘. 애미성을 붙였구만. 네. 앞으로 공태경 씨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요. 갈게요. 우현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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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버렸네. 뭘 기대했냐? 오늘 수정이가 병원에 갔다가 연두 비슷한 여자를 봤대.
확실하게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뒷모습을 봐서 쫓아갔는데 놓쳐버렸어요. 아, 찝찝해. 아, 진짜 오연두가 나타난 건가? 장 실장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아, 혹시 동화구연 봉사활동 다니시는 병원이 어디세요? 그건 왜 묻는데? 아, 회사에서 후원할 곳들을 찾고 있거든요. 아픈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좋지. 내가 다니는데 한국대학병원 소아병동이야. 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쪽으로 문의해볼게요. 네. 한국대학병원 소아병동. 병원까지 안 데려다 주셔도 되는데. 됐어. 가는 길이니까 들렀다 가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진짜는 무사한지, 어디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또 날 혼자 남겨두고 가긴 어딜 가는 거냐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서글픈 얼굴을 해? 아, 아니에요 할머니.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어? 말 안 해도 알겠네. 애가 애를 기른다고 바짝 말랐어. 엄마한테도 연락 안 했지? 네. 아휴, 한창 애미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병동 보호자 같은데. 글쎄요. 보호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일하는 분 중에서 비슷한 분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그런 사람. 이분 찾으시나 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랑 똑같은 생각? 혹시 진짜 오연두가 나타났나 싶어서 공주엄마한테 물어서 와봤는데 헛물만 잔뜩 들이켰어. 다 돌아다녀봤는데 오연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일단 나가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기 전화번호 좀 알려줘. 아, 공부하다가 물어볼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기 번호 찍어. 할머니. 아, 네가 내 선생이라며. 내 편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며. 네가 그 내 편이 돼주기로 했잖아.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말 안 해주면 내가 네 엄마한테 너 만났다고 말해버릴 거야. 이게 제 번호예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저기, 너 정말로 태경이하고는 끝났냐? 네. 조금만 있다 가자. 속이 시끄럽다. 네, 근사부님. 뭐해? 아, 왜 하필 이 병원일까 싶어서. 공주모 와이프가 확실히 본 건 아니라고 했다며. 일단 가자.
주할머니? 너희 회장님 댁 할머니 아니야? 그러게. 큰 성우님이 여기 왜 오셨지? 어디서 잤어? 그 사람 집에서?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얘기는 해봤어? 어쩌기로 했어? 왜 그래, 연두야? 내가 너무 웃겨서요. 그 사람이 다치든 말든 떠날 땐 언제고 다시 못 본다 싶으니까 이런 기분이 드나 싶어서. 연두야. 언니, 나 그 사람 다시 봐서 좋았나 봐요. 내 눈으로 보고 목소리 들으니까 꼭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이젠 못 봐요.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선생님, 왜 인터폰 안 받으세요? 아, 미안해요. 내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 환자분 들여보내도 될까요? 아, 예, 한 10분만. 아니, 5분만 있다가 들여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또 왜요? 난 오늘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 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니들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끊는다. 언니, 괜히 울어서 미안해요. 꼭 참고 있다가 터졌나 봐요. 괜히 다시 만났나 보다 두 사람. 서로 괴롭기만 했네. 괜찮아요.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일이었어요. 나 말고 홍준이 신경 써줘요. 언니가 아픈 줄 모르고 빨리 가서 섭섭했나 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여기로 오라고 해요. 알았어. 고마워. 우리 홍준이까지 챙겨줘서. 오늘 바로 내려갈 거야? 네, 고속버스 예약했어요. 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공부방은 아직 무리인 것 같아. 서울에 머무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아, 어쩔 수 없죠. 제가 자리 잘 닦아놓을 테니까 아무 때나 오세요. 좋은 제안 해줬는데 미안해. 그래도 일거리는 계속 부탁할게. 당연하죠. 오늘도 논술 채점할 거 보낼게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키운다고. 그 홈캠 고모가 설치한 거죠? 고모부 힘드시겠어요. 한시도 언니한테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말도 마세요. 2시간 업어서 겨우 재웠어요. 장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좀 쉬었더니 괜찮아졌어. 아유,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간중간 원희 봐주시다가 이렇게 되셨나 싶어서 저희가 더 죄송하죠. 그런 거 아니야. 알잖아. 제가 짬짬이 봐드릴게요, 고모. 할머니. 혜미, 너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하고는 말도 안 섞을 거야? 아니에요. 들어와서 좀 쉬려고요. 왜 지 자식 일로 날 타박이야? 전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고모. 어머니 언제까지 저러실지 걱정이에요. 도련님이 딴 여자랑 결혼이라도 해야 괜찮으실까요? 처남이 결혼하겠어요. 여자라면 지긋지긋하다 한테 팍팍 내면서 다니는데. 고부! 코피! 예? 뭐? 코피! 육아가 힘들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게요. 육아 요즘 하루 차에 이게 무슨... 많이 나네. 원희, 제가 좀 볼게요.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안 돼. 이제 와이프가 웬만하면 남한테 애 맡기지 말자는 주의여가지고요. 코피 정도는 흘려줘야지. 진정한 육아죠. 꿈꾸다 온 것 같네. 우리 하늘이 서울 처음 다녀왔는데 많이 힘들었다. 그치? 다시 서울 갈 일 없을 거야. 오하늘, 엄마랑 또 씩씩하게 지내보자. 다녀오셨어요? 응, 그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장 실장 요즘 자주 보네? 작은 사모님이 오라고 하셔서요. 아이고, 왔어요. 아유,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몸 좀 괜찮아요? 예. 저 먼저 올라갈게요.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가요, 뭐. 장 실장. 어머님께 과일 좀 가져다 드리려고 불렀어. 이쪽으로 와. 큰 사모님, 혹시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내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사모님 비슷한 분을 뵌 것 같아서요. 병원이라니? 어머니, 병원에 가셨어요? 아니다. 속도 싱싱하고 입맛도 좋은데 병원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어요. 몸이 편찮으셨으면 김 박사님께 가셨겠죠. 죄송합니다, 큰 사모님. 제가 착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렇다니까.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장 시장한테도 장 시장 어머니한테도 고마운 마음 들어서. 요즘 영 마음이 헛헛하고 쓸쓸했는데 의지가 많이 돼줬잖아. 가서 어머님하고 맛있게 먹어줘. 네, 작은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다. 속도 싱싱하고 입맛도 좋은데 병원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왜 거짓말?
하시지? 그 집 할머니가 발뺌을 했다? 꼭 못 들음에 들으신 것처럼 펄쩍 뛰시더라고. 가족들 모르게 통원치료하러 가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혹시 그 할머니도 오연두 때문에 병원 간 거 아니야? 오연두? 우리처럼 오연두 찾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설마. 그 할머니도 공전무 와이프 얘기 같이 들었다며. 이유까지야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란 법도 없잖아. 큰 사모님이 오연두를?